2조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잠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한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어려운 대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다졌습니다. 성과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물류시장의 10배 규모인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 등과 동등하게 물류기업에도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인드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력해서 이것을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에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등을 집중 지원해 전자 상거래 수출을 2조 원까지 늘리겠습니다. 잠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또 베트남 시장은 이렇답니다. 이래갖고 계속 알려주고 그런 게 길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대체 산업 만들려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프리존 도입에 업계가 거는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화장품 수출 지원센터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처음으로 20%대의 높은 신장을 보였습니다. 국가적 브랜드화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한이 없을 정도로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합니다. 문화창조융합별 대출범으로 창조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을 마련했습니다.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이더스 손. 이게 닿는 데마다 뭐 이제 황금으로 얘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문화를 넘어서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장해서 문화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은 뭐 광고 규제가 거의 없고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그 한국은 방송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써 다른 데서는 이미 시작해서 시장을 다 선점하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스타트업이 이 비용을 다 감당하기에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매칭 행사들이 더 확대된다면 중소기업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대금 지불에 대한 횡포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육 차원의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든가 이런 지원이 가능하다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 같습니다. 지금 4대 개혁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으로 대한민국은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이 돼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